MEXC에서 계정을 충전하고 스마트를 구매하는 방법. 이 지침에서는 MEXC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에 자금을 조달하고 스마트 코인을 구매하여 지갑으로 출금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스마트 코인은 얼터머와의 모든 거래의 가스로 사용됩니다. 스플릿 트랜잭션을 하려면 지갑에 최소 5,500 스마트가 있어야 합니다. 1단계, 계정 충전. 거래소에 로그인하세요. 왈리츠 디파지트. 목록에서 거래소로 보내고 싶은 암호화폐와 원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클릭 투 제너레이트 어드레스를 클릭하세요. 충전할 수 있는 QR코드와 복사할 수 있는 주소가 나타납니다. 귀하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이 주소로 암호화폐를 보내세요. 거래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처리가 완료되면 지갑 잔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스마트 구매. 메인 페이지에서 스팟을 선택하세요. 열리는 창의 검색 섹션에 구매하려는 암호화폐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스마트를 찾아보세요. 스마트 USDT 페어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스마트를 시장, 즉 현재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원하는 가격으로 지정가 주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지 가격과 제한 가격을 동시에 설정하여 트랜잭션 실행 비용을 제어할 수 있는 지정가 제한 주문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주문 유형을 선택하세요. 스마트를 구매하려는 가격, 지정가 주문의 경우와 구매하려는 스마트 수량을 선택한 후 바이 스마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완료됐습니다. MEXC 거래소에서 스마트를 구매하셨습니다. 이제 스마트 올리트 지갑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3단계, 스마트를 스마트 올리트로 출금하세요.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내려면 지갑 주소를 복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올리트 앱을 열고 스마트 카드를 탭하세요.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복사할 수 있는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MEXC로 돌아갑니다. 올리트로 이동하여 위드드로를 선택하세요. 검색창에 스마트라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복사한 지갑 주소와 보내려는 스마트 금액을 입력하세요. 전송을 확인하고 거래소가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트랜잭션이 처리되면 지갑에 코인이 들어갑니다.